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4일입니다. 환자는 작고 늘어가서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일이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일밖에 달리 없습니다. 특히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물론 기도나 참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특히 주옥 같은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인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성인의 지혜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공부해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도 하고 내 수양과 내 수행 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가장 불자로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걱정만 하고 있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저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인의 가르침, 대승 경전, 뛰어난 아주 경전의 가르침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08자재여 55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평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평안한 인생. 생명의 뜻은 봉사하는 데 있고 삶의 가치는 봉헌하는 데 있다. 뭐두 가지 말이지만은 뭐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봉사하는 데 있다. 남을 위해서 생활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또 삶의 가치는 봉헌하는 데 있다. 봉사나 봉헌이나 결국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잘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일,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변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서 봉사하고 봉헌하는 것꼭 우리가 챙겨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째는 인생의 목표는 업보를 받아들이려 왔고 지나간 소원을 이행하려 왔고 새로운 소원을 발심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 아주 큰 주제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거사에 지은 업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순조롭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좀더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노력을 해서 발전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자기에게 채워진 업보는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삶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나간 소원을 이행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 원력을 세웠는가, 그것을 이행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죠. 또 내일을 위해서 또는
내년을 위해서, 또 내생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해서 새로운 소원을 발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원을 세우는 그런 그 자세가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7번째는 인간의 가치는 수명의 길고 짧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얼마만큼 했나에 달려 있다.